이 where이란 질문은 어디에 있습니까를 물어보겠죠.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집 근처에 있는 가장 가까이 있는 영화관은 어디예요? 집 근처에 있는 가장 가까운 도서관은 어디입니까? 이런 것들은 대부분 다 그냥 block away, 한 블록 정도 떨어져 있어요 말씀해 주시고, 추가적으로 이런 문장을 말씀하시면 내가 답변을 조금 더 늘려서 말하는 데 도움이 되시겠습니다. decent. 여러분 이거 어떤 내용인지 아시나요? 이거 뜻 알고 계시는 분 계시나요? decent는 뭐냐면 꽤 품질이 좋은, 아주 괜찮은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. 자, 여기서 decent는 실제로 원어민들은 굉장히 자주 쓰는 어휘예요. 그래서 우리도 써보려고 노력을 해보셔야 되겠죠. Part 4에서는 가장 고득점을 받을 수 있는 중요한 팁이 바로 이 적혀져 있는 정보를 어떻게 그럴싸하게 문장처럼 드리게 하느냐가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. 그래서 the fee is $50 for single day and $70 for the full conference 말씀하실 수 있어요. 점수 잡는 hackers.